미식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 튀르키예. 고등어 케밥과 쫀득한 아이스크림 돈두르마. 그리고 타이나기 대표적인 튀르키예 간식이죠. 하지만 현지에서는 그 어떤 간식보다 이게 찐! 튀르키예 국민 길거리 간식이자 여행 가면 빼먹지 말고 꼭 먹어야 하는 간식, 쿰피르입니다. 저게 뭐야? 쿰피르 드셔보셨나요? 아니, 쿰피르는 못 먹어봤어요. 이게 뭐야? 뭐 과일들이 막 마구마구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쿰피르는 오븐에 구운 통감자를 반으로 쪼개 치즈, 버터 등을 넣어 쫀득하게 베이스를 만든 뒤 거기에 올리브, 토마토, 피클, 할라피뇨, 옥수수, 소세지 등등등 취향에 따라 원하는 각종 토핑을 아낌없이 팍팍 뿌리고 케첩, 마요네즈 그리고 사워소스까지 마구마구 뿌려먹는 감자 요리인데요. 감자. 우리나라 김밥만큼이나 튀르키예 사람들에겐 익숙한 끼니로도 간식으로도 인기 만점 국민 음식입니다. 감자 케밥이네. 저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있네. 아, 맛있겠다. 사워크림 넣어야지. 조만간 저기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오, 저거는 취향 저격이다. 쿰피르는 파는 집마다 맛도 토핑 종류도 제각각인 것이 특징. 때문에 튀르키예 여행 가서 쿰피르 맛본 관광객들은 보이는 족족 도장 깨기 하듯 먹게 되는 마성의 간식인데요. 쿰피르 노점은 이스탄불 거의 모든 곳에 있지만 특히 제대로 맛보려면 이곳을 가야 합니다. 바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로 꼽히는 오르타쾨이 모스크에서 5분 거리, 약 30개의 쿰피르 노점이 모여있는 쿰피르 거리입니다. 30개가 있어? 거리 이름 자체가 쿰피르 거리래. 와. 야, 국민 관심 많나 봐. 그러네. 아예 스트리트가 있네. 저 중에서 찐 맛집 알려주십시오. 여기도 쿰피르 맛집, 저기도 쿰피르 맛집. 맛있는 냄새가 괄괄괄! 이지만 쿰피르 거리에서 압도적인 리뷰 수와 평점을 자랑하는 마피 쿰피르집. 없는 것 빼고는 모든 종류의 토핑 완비. 100리라, 약 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넣어줘서 두 명이나 세 명이서 먹기에도 충분할 만큼 자이언트 크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야, 압도적인 리뷰가 있다는 거는 뭐 믿을 만한 곳이네요. 네. 튀르키예 여행에서 쿰피르를 맛본 관광객들은 이스탄불 바다를 배경으로 먹는 쿰피르, 그 맛도 멋도 잊지 못해요. 동네마다 쿰피르 맛집 기획만 하고 싶었을 정도로 어딜 가든 다 매력이 다르고 맛있었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야, 케밥 말고도 저것도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튀르키예 하면 너무 케밥만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쿰피르는 더 기억해야겠네. 미식 여행의 성지 튀르키예. 혹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쿰피르 꼭 빼먹지 말고 드시고 오세요.